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석유 저장고에서 큰 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헬리콥터 두 대를 동원하여 이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벨고로드의 헬기 두 대를 끌고 주요 전략 건물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총 8개의 석유 저장고가 전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부 전선에 대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저장고 공습의 모습입니다. 헬기가 정확하게 석유 저장고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작전 범위를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벨고로드입니다. 벨고로드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헬기 공격으로 인해 석유 저장고가 전소된 후 주유소에서는 엄청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는 석유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고로드에서 피난을 가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처참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있지만 시민들이 쉽사리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잿빛 도시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체르니우 근처에서 노획한 우크라이나군의 T-64BV 탱크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인의 무비자 60일 한국 입국을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35개 이상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부시마스터 장갑차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서방 세계의 지원이 점차 고급화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러시아 국가 근위대가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의 거주허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